섬세하면서도 강렬한 에너지를 들려주는 퓨전 재즈 밴드 에이퍼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5년도에 이분들이 데뷔를 했는데 엄청나게 화려하게 데뷔를 했습니다. K루키즈라는 곳에서는 우수상, 2015 헬로루키 대상, 네. 소라는 헬로루키 떨어졌습니다. 안타까운 소식. 하지만 지금은 최고의 밴드 아닙니까 지금. 어쨌거나 이런 저희가 떨어진 각종 신인 오디션에서 상을 거머쥐면서 굉장히 화려하게 데뷔를 하셨었고 데뷔 초에 올드뮤직에도 오신 적 있으셨었죠? 네, 2016년에 16년도에 네. 그때 어땠었는지 기억나세요? 아, 저희 노래를 한번 도전을 했었거든요. 노래 불렀었어요? 원래 에이퍼즈는 연주팀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특별 무대로 했었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흑역사가 남은 것 같아가지고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보시죠. 어? 안 됩니다. 찾아보지 마세요. 그랬던 에이퍼즈가 말씀대로 오랜만에 찾아오셨는데 네. 새 앨범과 함께 와주셨더라고요. 새 앨범 제목이 What the Fuzz. 네. 어떤 제목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번에 되게 오랜만에 그 발매하는 미니 앨범인데요. What the Fuzz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총 4곡이 담겨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 저희의 그런 특징이었던 그런 파워풀한 사운드도 담겨져 있고 네.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그런 많은 다채로운 사운드를 좀 구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곡 안에? 네. 기존에 했던 파워풀한 것과 네. 기존에 하지 않았던 다채로운 것을 어마어마하죠. 네 곡 안에 아주 타이트하게 들어가 있겠네요. 네네네. 오, 좋습니다. 보면 에이퍼즈 시즌2 같다 뭐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에이퍼즈가 생각하는 변화는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전체적인 사운드의 변화인 것 같아요. 저희가 막 엄청나게 변화를 많이 하는 팀은 아니거든요. 네. 연주만 하는 팀이다 보니까 되게 지루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앨범은 좀 더 다이나믹한 그런 스토리들을 많이 담았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토크하기 전에 들었던 천민밀 이 노래는 중국 진출을 계기로 커버하시게 된 곡이라면서요? 저희가 투어를 좀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 이제 지금도 작업을 같이 하려고 중국을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도 이번 봄에 네, 일본의 네, 그런 네, 곡을 또 하나 또 낼 수 있지 않을까 네,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작업을 하는데 보컬이 없기 때문에 또 장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그 각 나라의 문제가 없으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콜라보를 그 나라의 뮤지션과 또 할 수 있고 그런 네, 그런 부분들이 또 장점이 있더라고요. 네. 기대가 됩니다. 또 굵직굵직한 활동들을 선보이고 있는데 놀라운 건 지난번에 발표한 앨범 지금 이런 외국에서의 작업 이 모든 것들을 직접 다 스스로 하고 있다는 거더라고요. 정말 핸드메이드, 100% 핸드메이드 다. 100%요? 네, 저희가 회사가 없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스스로 뭐 기획을 한다든지 뭐 앨범 준비도 뭐 프로듀싱도 다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야말로 진짜 진정한 인디 아티스트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동, 뭐 녹음 모든 거 다 직접 네 분이서 다 맡아서 하세요? 네, 저희가 다 회사처럼 저희끼리 운영을 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운전을 오늘 또 해주 아 진짜 회계를 맡고 있고 뭐 또 공연 뭐 섭외 담당 네 AR 담당 전화 받기 디자인 네, 이런 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막 각자 일을 도맡아 하시고 알아서 다 하시는 이 네 분의 올해 목표가 서로 친해지는 거라고. 그냥 모이면 즐겁지만 따로 개인적으로 이제 서로의 시간을 존중해 준 거죠. 네, 아무래도 그 회사에서 직원들이 항상 퇴근하고도 계속 막 연락을 하지 않잖아요. 결성된 지 그래도 2015년도에 결성하셨으니까 네, 5년 5년 차 정도 됐는데 올해야 비로소 이제 좀 친해져 보자. 네, 그렇습니다. 오, 그렇네요. 또 멤버들도 낯가림이 심하고 친해지는데 5년이 걸린 멤버들이지만 오늘 또 다른 뮤지션과 함께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네. 어마어마. 아, 그 뮤지션 일단 접니다. 오늘 에이퍼즈랑 저랑 이렇게 같이 무대 위에서 연주를 하게 될 텐데 최선을 다해서 눈을 끼치지 않도록 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퍼즈의 멋진 음악들, 멋진 무대들, 앞으로의 계획들까지 다 응원하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